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에서 부자 서핑 클럽을 시작합니다. 부자 서핑 클럽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부자 서핑 클럽이라는 것은 부자, 부모와 자녀의 약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회원 중에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활동하기 좀 편하고, 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하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작은 동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렇게. 뭐 운동을 좋아하는, 특히 해양 스포츠에 뭐 재능이 있는, 뭐 수영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서핑이나 뭐 패들보드에 관심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부자 서핑 클럽에서 회비는 연회비가 15만 원이니까 자녀의 연회비는 10만 원입니다. 자녀 기준은 뭐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정도가 될것 같고, 뭐그 이하나 이상은 좀 상의를 해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클럽 활동을 할 때는 보드와 온수 샤워는 클럽에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웨시슈트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해도 경제적 부담이 좀 덜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 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여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매해서 쓰는 게 유리합니다. 뭐 위생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안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 교육 관련해서는 이론 실기 교육 프로그램을 두팀 기준으로 해서 한 팀만 하게 되면 교육비가 1인당 1만 원인데 2만 원으로는 강사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팀 기준으로 해서 상담은 맞춤형대로 해서 4인이면 강사료가 4만 원이니까 강사분들이 충분히 실내 이론 강의하고 바다에서 강의 활동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될것 같고, 뭐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역시 참가하시는 분들은 개인 연습을 하다가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로 이렇게,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금 이디오그램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림, 이디오그램이라는 이미지 생성, 브랜드 이미지 생성하는 데에서 만든 겁니다. 이 부자 부모와 자녀의 쇼핑하는 모습인데, 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이제 가르쳐주고 안전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엄마와 딸의 모습, 아빠와 딸의 모습, Parent Children Surfing Club,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엄마와 딸 모습, 엄마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딸, 이런 어떤 이미지로 부자 서핑 클럽을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 회원인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정기적으로 좀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연중, 대략 5회 이상은 할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렌탈비가 보통 2만 원이니까, 뭐, 5회면은 기본 10만 원이고, 그러면은 그 비용을 충당하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더 무료를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클럽, 부자 서핑 클럽이 회원이 되면, 조율을 해서, 상담을 해서 두팀 이상 기준으로 강사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필요한 강의를 받으면 더 안전하고 더잘탈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포 해양 스포츠 클럽 내 부자 서핑 클럽에 대한 안내였습니다.